배우 이병헌이 김원숙 작가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을 시작했다며 손이 안 펴진다고 너스레를 떨었다. 이병헌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개봉을 앞둔 4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. 10년 김원숙 작가가 집필하는 화제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선보이는 이병헌은 최근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감이 안 잡힌다고 털어놨다. 이병헌은 촬영을 한 4일 정도 했다.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감이 잘 안 온다면서 작품마다 다르지만 처음부터 잡고 가는 작품이 있지만 시작되고 나서 타고 가는 작품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. 김은숙 작가 특유의 오글거리는 명대사에 대한 소감도 전했다. 이병헌은 직접 연기해본 소감이 어떻냐는 질문에 손가락을 구부려 보이며 지금 손이 안 펴진다. 4일밖에 안 됐는데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화가 17년 만에 헤어진 엄마 인숙,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담은 휴먼 드라마다. 이병헌은 주먹 말곤 믿을 게 없지만 그마저도 신통치 않은 퇴물 복서로 분했다. 영화는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었다.